에베네셀 농장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제가 여기 홍천에 왔어요. 왔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옥수수가 제가 좋아하니까 옥수수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판매까지 이르렀다가 구기자 시작한 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청량의 구기자 못지않게 홍천의 구기자도 최고라는 인식을 주고 싶어서 구기자를 많이 연구하면서 했습니다. 네, 우리 에베네셀 구기자 농장에는 한 600평 정도의 농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00평에서 사실은 손이 모자라서 다 못 답니다. 그런데 제대로만 하면은 한 1톤 정도 나올 수도 있고 가격대에 비해서 구기자가 괜찮은데 제대로만 따면은 돈은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구기자는 이제 한약에서 이게는 3대 명약으로서 구기자, 하수오, 인삼 중에 하나이고 저희는 구기자를 건 구기자를 만들어서 이제 말려놓은 걸 해서 판매하고 그 다음에 더 구기자라고 액상차가 있습니다. 그 액상차를 통해서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 같이 먹기 좋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구기자 조청이 있어요. 다른 조청에 비해서 달지 않고 맛있습니다. 일단 세척을 3번 해가지고 건조한 건데요. 사실은 구기자를 왜 그냥 먹어? 어떻게 그냥 먹어? 건조해서 헹궜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2번 정도 하루에 7, 8알씩 해서 먹어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끓여 먹어도 되거든요. 한 주전자 하나에 숟가락으로 한 2숟갈 정도 끓여서 30분 정도 끓이다가 10분 정도 음미하면서 그리고 1차 끓인 거를 버리지 말고 2차까지 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구기자를 모르는 사람들, 구기자는 오미자와 틀려가지고 맛이 약간 쌉싸름하죠. 근데 새로 이거 이제 개발한 상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맛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아우 써 그러면 9월에 딴 구기자를 주면은 달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판매를 좀 하려고 합니다. 노칼푸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칼푸드 저희 홍천에 노칼푸드 또 사랑말 노칼푸드 또 고속도로 노칼푸드 이렇게 세 군데 서울에도 지금 계약을 좀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기자가 3월에 이제 꺾어지형을 해서 심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구기자는 1년 차예요. 7년, 8년 된 건 다 파내고 뿌리, 잎 다 버리지 않고 다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심은 것이 이제 올해 구기자인데 한 3년만 되면요 굵기가 제 손가락의 2배, 3배 정도 굵어져요. 그렇게 구기자가 왕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기자 체험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오냐? 따는 체험, 또 심는 체험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따는 체험으로 한 외국인들은 꼭꼭 와요. 그래서 좋다고 그러고 아, 이 맛이야? 아, 이거야? 보라색 꽃이 피었을 때 왔을 때는 꽃이 너무 예쁘다. 홍천에 에베네셀 구기자 농장에 오시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나도 건강하고 너도 건강하고 우리 모두 건강해서 함께 대한민국 일으키고 대한민국 함께하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네셀 구기자 농장으로 놀러 오세요. 만나요. 사랑해요.